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아기를 위해서 육아의 모든 것을 잘하고 싶어져요. 그 중에서 모유 수유를 가장 잘하고 싶어져요. 그러나 의지만으로 잘할 수는 없고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엄마는 단한 명도 없어요.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능숙해지는 거예요. 엄마, 당장 수유가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요. 우리 쿨하게 초보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일 성실하게 연습하면 언젠가는 수월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모유 수유는 아는 만큼 할수 있어요. 엄마는 출산이 임박하면 출산 준비를 하느라 매우 분주하지만 진짜 준비해야 될 것은 모유 수유 공부예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 실천이 없다면 모유 수유는 한없이 어려울 뿐더러 지속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뜻대로 모유 수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엄마가 느끼는 우울감은 꽤 커요. 아기에게도 미안해지니까 육아에 자신감도 떨어져요. 아, 나 모유 수유 해야지 하는 의지는 실천적인 공부가 되어야 되고 그 공부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될 거예요. 모유는 아기 입으로 만들어져요. 출산하고 태반이 나오는 즉시 모유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임신 호르몬은 급격히 감소하고 모유를 분비시키는 프로락틴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해요. 모유 생성을 출발시키는 것은 호르몬이지만 아기가 작은 입으로 빠는 자극으로 프로락틴 호르몬과 모유 양이 많아져요. 아기가 자주 먹을수록 더 많이 생성되고 덜 먹을수록 덜 생성됩니다. 아기가 젖을 빨고 싶어 할 때마다 젖을 빨리면 모유가 생성되는 주기가 시작됩니다. 아기에게 젖을 빨리지 않으면서 모유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아기가 젖을 빠는 감각적 자극이 엄마의 가슴에 일정한 간격으로 제공되어야 모유 생산이 활발히 작동하는 거예요.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축기를 활용하세요. 두세 시간마다 10분에서 20분씩 양측 유축을 하면 모유 생산이 활발해져요. 초유, 이행유, 성숙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모유는 계속 변화해요. 아기도 성장하면서 계속 변화하거든요. 날마다 성장하는 아기에게 모유의 변화는 완벽한 음식으로의 변화예요. 초유는 한번 먹을 때몇 방울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이에요. 아기의 위가 유리옷을 만나기 때문에 아기에게 충분한 양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며칠간 초유를 빨면서 다음에 먹을 모유 생산을 자극해요. 아기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행유는 초유에서 성숙유로 변화하는 사이에 나오는 모유예요. 점차 초유의 함유량이 낮아지고 성숙유의 함유량이 높아져요. 초유보다는 덜 노란색을 띠어요. 출산 후 1, 2주 사이에 나오는 모유인데 초유보다 지방과 칼로리가 많아요. 성숙유는 출산 후 10일에서 2주부터 나오는 투명한 흰 백색의 모유예요. 모유의 색깔과 맑은 정도는 엄마마다 다르지만 모든 지방과 영양소가 가득해요. 전유와 후유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전유는 수유를 시작하고 몇분 이내에 나오는 모유예요. 수분이 많아서 맑은 물처럼 보이고 아기의 갈증을 해결해줘요. 항체, 면역, 소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꼭 먹어야 돼요. 후유는 전유에 이어서 나오는 모유인데 아기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슴을 싹 비워가며 후유까지 다 먹여야 돼요. 모유의 빠른 변화는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모유의 양과 성분은 시기와 시간, 계절에 따라 달라지고 굉장히 많이 변화해요. 모유양이 줄었다 늘었다를 반복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모유의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모유가 변할 때마다 엄마들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 변화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이니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모유 수유를 하면 됩니다. 양측 가슴의 모유양이 서로 달라요. 두 가슴에서 생성되는 모유양이 다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양측 가슴의 유선 발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양측 가슴의 모유양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생성된 양이 크게 차이가 나더라도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이유, 즉 단유 후에 양측 가슴이 서로 비슷한 사이즈로 돌아오거든요. 모유와 분유의 소유텀은 달라요. 모든 포유류의 젖에는 종 특이성이 있어요. 소의 젖은 송아지에게 딱 맞고 말의 젖은 망아지에게 딱 맞게 생성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모유는 아기의 성장 발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종 특이성 때문에 젖을 먹은 후 다음 젖을 먹기까지, 즉 수유 간격도 달라요. 사람의 모유의 수유 간격이 있고 소의 젖의 수유 간격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모유를 먹이는 아기와 분유를 먹이는 아기에게 똑같은 수량을 주어도 수유 간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 모유의 수유 간격이 좀 짧은 편이라 엄마들이 자주 먹여야 해서 힘든 건 사실이에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처음에 수유 간격이 짧더라도 엄마가 열심히 모유 수유를 해주면 수유 간격은 점차 늘어납니다. 생리가 시작되면 모유의 영양이 없어지나요?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생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생리를 시작하면 모유 성분이 바뀌고 영양가가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생리 중에도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어요. 모유 성분은 조금 변하지만 여전히 아기에게 이롭고 필요한 성분이에요. 생리가 시작되었을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모유 수유를 이어가세요. 모유 수유는 과정이 중요해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모를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속적으로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회사 업무를 수행하듯이 목표 지향적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모유량이 적으니까 나는 단유하고 분유 수유할래. 이 결정이 엄마 마음에 기쁘다면 해도 되지만 마음 한켠에 나 모유 그래도 좀 더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유 양은 적어도 아기가 젖을 빨 때 행복해하니까 나도 좋아. 이렇게 과정 지향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기에게 모유만으로 배부르게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은 한 단계씩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결국에는 실행될 거예요. 모유 수유는 마라톤과 비슷해요. 1등도 박수를 받지만 완주한 사람도 큰 박수를 받아요. 남들보다 느리면 좀 어때? 완주 테이프만 끊으면 되잖아요? 엄마, 마음 다잡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